유물 나중에 주는 유물 두개 남으니까 죽지. 인지 변형. 인지용. 뒤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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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를 쳐본다. 힘이 빠진다. 에온 디펙트? 귀여워. 저녁이다. 아, 쓰레기야. 왕왕 왕 왕왕왕 어제 편향 뒤 얘 좀 그만 나오면 안 될까?
화면 vs 아우천 적색왕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어? 이 편향 치약 시작 전향. 아, 착 두 개면 반 개는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걸렸다. 돈 고마워. 헤헤. 아, 어떡해. 이딴 쓰레기 같은 경우가. 아, 아까부터 아까워지는. 뭐? 땡이 컷. 피에 그짓이 담긴 병. 아, 내 인공물. 우, 쓰레기 자식. 우. 이펙트 인공물 도둑.
이서지 이편향. 딜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제 편향 사례대로 나오면야 뭐가 무섭겠냐면은 항상 저렇게 나오지도 않을 거고. 서지 뺏겨도 치약이 있다. 자식. 뭐 서지면 얼마나 나오는 건데. 아주 많은 서울쥐. 성전기 방전류 타격.
워호. 인공물 4개. 아티팩트. 인공물. 내 인공물 맛을 조금만 먹어라. 와, 개 무서워. 열받는 기생충쟁이. 죽이고 싶은 기생충쟁이. 왜 안 재활용? 부채 흘러만 좀 나와도 훨씬 세질 텐데. 나올 리가 없어다. 무리 무리. 무리였다. 밀점집.
아니. 아니. 디펙트 디스크 탈출. 공생 디펙트 109년 방선 필요한? 필요할걸? 방선 들어 보이긴 했는데 인공물 빼는 것만 없으면 알만하네. 축전기 나오고 안 나오고 차이 큰데. 네. 탐색. 얘네 인공물 빼서 좀 딱 셀 것 같다. 네, 여러분, 달팽이.
기생 바이러스는 기생종인 디펙트를 피하기 위해 상자나 상점 등지 숨는 속성이 있다. 안타깝게도 이 공생 바이러스는 디펙트를 피하지 못해 곧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불쌍해. 레디 딸깍꽃 실례인 건 알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십시오. 아이스크림. 아니 전타 한번 넣었을라 했는데 빙하 써야겠지. 아, 굳이 사막에 온 디펙트. 지금까지 이 사람 직접 게임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3D 모델링이랑 슬덧을 플레이하는 인공지능만 만들어서 서버 돌리고 있었다고 탐트들 충격이다. 와, 충격이긴 하네. 순수.
과연 이 위기를 버틸 수 있을까? 이 거지같은 홀로그램. 아, 썼음. 아이 개 거지같은 개. 야, 인공물이 몇 갠데. 아, 이 미친 겜. 살려야 한다. 이 겜 쓰레기 겜? 아니 미친, 진짜 이거 인공물이 몇 갠데 말이 되냐? 당연히 말이 되죠. 진짜 미친 겜인가? 이건 쓰레기 게임이 아닙니다. 그냥 쓰레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덱을 죽는 디펙트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군. 저거 연타면 망선으로 사는데 안 타인 것도 진짜 그지않네.
버질. 게임이 커지는 것은 커지겜이라는 것입니다. 버지라이크 게임 라이크 게임. 이걸 어떻게 질 수가 있었지. 진짜 디펙트는 전설이다. 디펙트야,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1345 완놈 완놈